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현이가 주말 브이로그를 찍자고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 너 나오는 거 되게 재밌어? 일어났으니 기저귀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여러분, 저희는 요즘 이 보솜이 액션핏 기저귀 쓰고 있는데요. 건우가 밤에 뒤척임이 심한데 안 돼서 밤 기저귀로 좋은 것 같아요. 건우야, 엄마 끼우자. 위. 건우야, 엄마 끼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준입니다. 왜안 해? 자, 오늘 밥은? 어제 오늘 밥은 어제 안 그냥 잤어. 아, 저 어제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 다. 아이씨, 오늘 밥은 우선 이걸 치우고 먹자. 아, 반찬도 안 넣었네. 아, 저 드세요. 배고팠구나. 건우가 배가 고파서 그랬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건우가 배가 너무 고파하는 것 같아서 밥을 먹이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 잘 먹네. 건우는 맛있게 밥을 먹고 저는 밥을 먹이고 남편은 설거지를 합니다. 주방이는 옵니다. 이렇게 아침을 좀잘 챙겨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되게 막 12첩 반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막 있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현실은 볶음밥. 괜찮아, 우리 건우는 잘 먹으니까. 굿. 근데 이게 청소하는 모습이 당기지가 않는데? 왜냐면은 아, 여보가 너 방송 좀더 해야겠다. 그걸 못 담냐? 내 얼굴만 나오고 어떻게 덮냐, 청소하는. 아무튼 여러분, 저 청소하고 있어요. 그거 거기 있었어? 코드? 탄탄면 공방 갈래? 주말이라 많겠지. 거기 갈래? 아, 근데 스타필드가 편한 게 애기 데리고 다니기도 편하고 막 애기 기저귀나 막 애기 의자 같은 것도 다 있고. 가서 여보 옷도 좀 사고. 여러분, 우리 여보가요 옷을 안 사. 옷이 있는데 왜 사니? 자기 돈 주고 옷을 마지막으로 산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때 입을 턱시도. 결혼하면 살좀찔 거니까 좀 넉넉하게 사야 된다 했는데, 아, 자기는 다이어트 할 거라고 딱 맞는 거 사더니 지금 잠기지도 내가 술을 마시냐 뭘 하냐, 살이 찔 이유가 없는데 그냥 쪄 결혼하고 나서. 그지, 건우야? 그치. 아이고, 아이고, 오늘 공 가지고 노는 거야? 뭘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 잘했다! 여보, 건우가 뭘 잘한 건지 방금 몰라? 뭘 잘했는데? 어? 그걸 몰라? 건우야, 아, 공을 던졌구나. 아, 우리 건우가 공을 던진 걸 잘했구나. 처음에는 건우야 다쳐 막 이랬는데 이제 맨날 올라가니까 별로 안 위험해 보여. 그럼 세세야 밖에 나가지. 오.
깨끗해. 아, 아이 깨끗하다.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자, 오늘도 건우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쪽쪽이, 이거 너무 귀엽죠?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뭐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먹밥. 아, 이건 진짜 필수. 자, 그리고 이거는 간식. 여기는 과자, 치즈, 짤주 하나. 건우 전용 젓가락. 그리고 주스랑 유산균도 하나씩 챙겨줄게요. 자, 물티슈도 하나 챙겨주고. 보소미 액션핏 기저귀. 짠! 기저귀도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면 될 것 같아요. 보소미 액션핏은 정 사이즈로 나와서 우리 건우는 12kg거든요. 그래서 X라지 사이즈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얘가 너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걸 할 때 세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이중. 이거 너무 좋죠. 사실 외출할 때는 진짜 좀 잘 못 갈아주게 되잖아, 기저귀를.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갈 때 그리고 밤 기저귀로도 잘 때랑 외출할 때랑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렇지. 이야. 잘했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건우야 이거 올려놔. 과연 건우는 올려놔. 그렇지. 세상에.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줘도 돼. 언니 아빠 그거 그만 줘도 돼. 이거 그만 줘도 돼요. 우리 건우는 약간 엄마보다 아빠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야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허리밴드, 이게 딱 허리가 밴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입히고 벗기고 하는 거 그게 되게 편해요. 이게 우리가 그것보다 건우가 편안해 하니까. 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건우가 엄청나게 활동적인데 헛. 쟤는 저거 무슨 언어야, 뭐야? 쪼뿌리샤리 쪼뿌리샤리 까미냐 아마도 아마레알로 노란색. 저거 어디 언어인데? 그래서 몰라, 브라질 쪽인 것 같아. 액션핏이 약간 흡수력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이번 여름까지도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저작권 걸릴 텐데 편집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책임 전가. 건우야 앉자. 한번 쨍쨍 되겠지. 건우야 잠깐만. 오, 일로 와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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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기철이의 노하우인데 팔을 이렇게 다 안 빼주면, 이렇게 다 안 빼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 막 이렇게 신경 쓴단 말이야. 애기가 그동안 반대쪽 팔을 넣는 거야. 건우씨 밖에 나오시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상에나. 자, 우리 효자 건우는 짠. 어? 뭐야? 자길래 영상을 켰는데. 엄마 아빠 가는 길 말을 하면 안 되나 봐요. 졸려. 점심 먹을 시간인데 오늘은 뭘 먹을 건가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라면인데요. 라면 탄탄면. 탄탄면. 저희는 탄탄면 공방에서만 탄탄면을 먹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이거. 그치? 아 그렇지. 아 국물에다 같이 먹으면 맛있네. 아 그래. 괜찮니?
필드에서 처음으로 토이카를 탔습니다. 항상 여기 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탔는데. 이야! 아니, 건우가 신난 거야? 여보가 신난 거야? 누가 애긴지 모르겠어요. 그쵸? 여보도 액션핏 차고 있는 거 아니지? 건우 잡자.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기철이가 저한테 우리 집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애기 냅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찬성! 어, 이거 뭐야? 여기 하나만 이렇게 있어, 민망하게. 어? 여기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 예. 네,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아주 잠깐! 하루 24시간 중에 이러고 있는 건 잠깐 뿐입니다, 여러분. 자, 키즈 카페에 오면은 아빠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놀아주다가 제가 놀아주는 건 안 찍고 이렇게 쉬는 것만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쉬지 않았어요. 잠깐, 지금 잠깐. 누운 지 1분도 안 됐어. 그치, 여보? 네, 그렇구나. 그치? 너 왜 기어다니냐, 갑자기? 하나, 둘, 셋! 아, 내려오세요. 그렇지, 우리 건우 잘 올라간다. 우와, 다리 앉아서 앉아서. 그렇지, 다리. 아, 이렇게 잘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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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도 있었어.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래도 우리 이것저것 그냥 했는데 했던 게 지금 여기 절반도 안 들어갔어. 절반이 뭐야? 진짜 이만큼밖에 못 들어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야,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애 데리고 다니느라. 오늘 또 하나. 뭐? 키엘 화장품을 사줬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야? 여보가 이제 좀 화장품을 열심히 좀 바르면서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저기 화장품 봐. 화장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과. 왕준의 패밀리에서. 아, 잠깐만. 피부과 협찬을. 이거 편집해줘, 편집. 너무 어이가 없었어, 지금 내가 말하고도. 피부과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철이의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실 피부과. 원장님 연락주세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건우 알람 설정! 알았어. 안녕! 어, 그래.